어때요, 미나 씨 느껴지는 게? 진짜 안쪽에 힘이 가가지고요. 예. 지금 약간 더워졌어요. 운동이 돼요? 네, 정말 돼요. 아니, 그럼 혜리야. 네. 하다 보면 운동도 되게 재미가 있죠? 네, 재밌어요. 재밌어서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 같지 않고 그냥 놀이 같아요. 재밌어요? 네. 네. 제일 못해요, 혜리가. 근데 밝아서 참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슬라름 밑에 매력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럼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되지 않았던 슬라름 명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이번에 저희가 보여줄 무기는, 자, 여기가 좁잖아요. 네. 한 뼘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 사이를 한 발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한 발로. 한 발로. 그것도 단상 위에서. 저거는 중심이 너무 바로 쓰러져. 가요. 출발. 됐어. 됐어. 출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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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귀여워. 와. 이번엔 제가 이제 하나씩 떠서 지그재그로 한번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설마 이건 아니다. 야, 뭐 빼는데 생각. 와, 이게 제 지그재그가 된 거예요. 야, 이 길을 이렇게. 준비. 출발. 국가대표 은퇴라는 것은 후배들에게도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진 형이 슬라럼 1세대로서 이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열심히 10년 넘게 세계적인 정상 위치에서 이 자리를 유지해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한다니까 이제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어깨도 많이 무겁고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성진 형이 저희를 믿고 맡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멋진 무대를 빛내주신 슬라럼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송장송 함께할 재미로 시청자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킹 화제의 코너 스타킹 진짜 가자. 스타킹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 이번에는요 진짜 가짜 바로 부부들이 주인공입니다. 뭐 과연 어떤 부부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스타킹 스페셜 기획 나오세요. 아주 잘생긴 선남선녀 부부입니다. 전국 최대 공연 대한민국 원조 각설이 부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 하이. 잘하신다, 잘하셔. 아이고 잘하신다. 아이고 잘하셔. 대화를 하는 격한 부부입니다. 최고의 바디 아트를 선보인 아크로바틱 부부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겠다. 나와주세요. 자, 네 번째 부분은요, 아름다운 노래로 매일 사랑을 꽃피우는 국내 유일 파페라 부부입니다. 아, 호디아 몰라 타 타라 파살
notte appella e giso in quel